자, 이제 우리 시작할 건데,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설치부터, 네, 배포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순서라긴 좀 뭐한데, 그래도 나름 순서를 잡아보면, JDK 1008, 요거 설치를 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 컴퓨터에 이미 되어 있지만, 그냥 제가 대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JDK 1.8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아니 로그인이 아니죠 동의하고 그다음에 요거 받으려고 하면은 아마도 얘가 로그인을 하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갈게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다운이 받아지는데, 여러분, JDK 설치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이거는 그냥, 네, 다음, 다음, 넥스트만 누르면 그냥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걸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 툴을 설치할 건데, 보통 이클립스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스프링 부트에 특화된 이클립스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STS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JDK 1.8을 설치한 상태고, 설치를 하면은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바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깔리게 돼 있어요. JDK랑 JRE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제 자, 얘는 완료. 그 다음에 얘는 얘를 할게요. 개발 툴 설치. 자, 구글에서 STS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스프링 툴 이렇게 나오죠? 클릭하면 요게 나오는데 요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받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위험한 소스 코드가 나오는데 그냥 계속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은 이렇게 받아집니다.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받았죠? 자, 그런데 얘를 자, 여기 보시면은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집에 만약에 RGB 깔려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자르 파일이 RGB로 열려요. 그럴 때는 자 여기서 압축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이거 자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면 압축이 풀리잖아요. 그 압축 풀린 폴더 그거 지우세요. 그거 지우고 자 여기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이랑 그냥 우클릭이랑 달라요. 그냥 우클릭하면 파워쉘 열기가 안 나오는데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하면 여기에 파워쉘 창 열기가 나와요. 클릭하고서 명령어 쓸게요. java -jar 이게 뭐냐면은 jar 파일을 실행하겠다 라는 거고 우리 파일명이 뭐였죠? s죠? sp 한 다음에 탭 치면 되게 기네 파일명 네 나와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얘는 닫으면 안 돼요. 자, 끝났죠? 끝나면은 EXIT 하고 엔터 쳐서 요거 확인.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얘 설치 완료했고요. 자, 얘를 이제 참 완료가 아니에요. 아직. 얘를 적절한 폴더에 위치시킬 건데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얘를요, 이렇게, 얘를 잘라내기 해서, 자, C 드라이브에, 워크란 폴더를 만들 거예요. 마이 워크라고 만들까요? 마이 언더바 워크. 여기 안에다가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계속 진행하기 전에 개발에 특화된 폰트, 네이버에서 만든 D2 코딩이라는 폰트가 있어요. 이걸 설치할 거예요. 자, 해볼게요. 보면서 따라하세요. 구글 들어가서 D2 코딩. 이거 들어가세요. 네. 들어간 다음에 여기 릴리즈에 보면은 요 밑에 다운로드가 있어요. 요거. 다시 한번. 여기 D2 코딩을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릴리즈 밑에 들어가서 요거 D2 코딩 버전 1.3이 어쩌고 저쩌고 요거 클릭한 다음에 자 다운로드가 받아지면은 요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열리는데 자 여기서 오직 이것만 저는 이것만 필요해요. D2 코딩 들어가서 D2 코딩 볼드 버전 요것만 더블 클릭해서 설치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설치하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뭐 한 거다? 네, 이것도 설치 완료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 로컬에서 이렇게 개발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거든요. MariaDB를 설치할 건데 저는 XAMPP를 통해서 설치할 거예요. XAMPP 설치 한번 해볼게요. 자, XAMPP 검색해서 이거 윈도우 이거 다운로드 눌러보세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자, 넥스트. 자, 근데 이미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으면 설치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은 이거 다 체크 해제하세요. 얘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 해제할 수 있는 건 다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계속 넥스트 하면 됩니다. 저는 진행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 거에는 이미 설치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얘도 완료됐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된다? MySQL 실제로는 MariaDB인데 MySQL 세팅을 한번 해야 됩니다. 세팅 그거는 XAMPP라고 치면은 XAMPP 컨트롤이 뜨는데 요거에 의해서 여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config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my.ini 클릭하면은 자 맨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MySQL D 여러분은 아마 맨 처음에 열면은 얘밖에 안 나올 텐데 얘를 추가해야 돼요. 얘가 뭐냐면 테이블 이름에 소문자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내리세요. 계속 내리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계속 내리다 보면 자 UTF-8 settings가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 아마 여러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우세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글이 깨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자 이거 꼭 컨트롤 S 해서 저장하시고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도 완료한 거예요. 완료한 거고 자 그 다음 뭐 깔아야 되죠? SQL YOG T Edition 이것도 설치해야 돼요. 해볼게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거 누르고 자 요거 눌러서 설치를 하면 돼요. 네 설치를 한 다음에 자 저는 설치 과정을 생략할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다운받은 다음에 넥스트만 누르면 됩니다. SQL YOG 하면
이렇게 열 수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MySQL 한번 켜볼게요. 킨 다음에 자 요걸로 새 연결 해서, 만약에 여러분 아마 이게 없을 건데 여기서 새 눌러서 자 XAMPP 한 다음에 여기 로컬호스트 루트 요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세팅을 한번 할 건데 여기서 도구 눌러서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8로 돼 있을 건데 이거를 4로 바꾸고, 이거를 탭이 아니라 삽입 공간, 그 다음에 저는 요거를 다 D2 코딩으로 바꿨어요. 여기는 18픽셀, 9픽셀, 9픽셀, 9픽셀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끌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스탑 하시고, 자 이제 자 얘도 설치 및 세팅이 완료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할게요. 자 여기 들어와서 여기다가 요거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아 참 죄송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요걸 열어야 돼요. my.ini를 여는데, 웬만하면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한 다음에 오픈 위드 코드 이걸로 하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my works에 여기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스프링 툴 수잇 ini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열고, 자 보면은 여기에 여기 256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이클립스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메모리, 최대 메모리 뭐 그런 거예요. 이거를 1024 그다음에 2048 저장 이걸로 바꿀게요. 그다음에 꼭 저장 누르세요. 컨트롤 S. 그다음 끄시고, 그다음에 이제 키세요. 이제 자 STS 세팅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보시면은 자 워크스페이스가 나오는데, 경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게 좋아요. 자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은 경로가 나오거든요. 얘를 컨트롤 C 하고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빼기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이걸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네, 우리 현재 경로에서, 네, 경로에서 요 빼기 워크스페이스만 붙여달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my work에 얘도 생깁니다. 요 워크스페이스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다 키신 다음에 자 이거 밑에 요거 자바 독 보이죠? 이거 우클릭한 다음에 클로즈 올 이것도 클릭해서 끄시고 이것도 끄세요. 자 패키지 익스플로어만 남기고 다 끄시는데 실수로 나도 얘도 껐다 그러면은 윈도우의 쇼 뷰에 패키지 익스플로어를 클릭해서 열면 돼요. 자 이제 설정 들어갑니다. 자 윈도우 들어가서 프리퍼런스 자 여기서 이제 워크라고 검색하세요. 워크. 다시 한번 윈도우의 프리퍼런스의 워크. 그러면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워크스페이스 이거 나오죠? 다시 한번 윈도우의 프리퍼런스의 워크를 누르면은 얘가 나오는데 요거 밑에 가서 UTF-8로 바꾸세요. 요거 아더로 바꾸고 텍스트 파일 인코딩을 UTF-8로 그 다음에 자 어플라이 저장.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일스라고 검색하세요. 그 다음에 JSON 파일 나오죠? 이거 클릭한 다음에 인코딩 이거 누른 다음에 자 홈키를 누르세요. 홈키가 어디냐? 방향키 위에 있어요. 엔드키 위에 홈키 엔터. 그 다음에 CSS 파일도 홈키 엔터. HTML도 클릭한 다음에 홈키 엔터. JSP도 클릭한 다음에 홈키 엔터. 그 다음에 어플라이
다시 한번 JSON, CSS, HTML, JSP.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폰트. 폰트 클릭한 다음에 컬러 앤 폰트. 네. 이거 클릭하시고 폰트라고 검색한 다음에 이거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베이직 들어가서 베이직 이거 여세요. 이거 이거 열면은 이거 더블 클릭해도 되고 열면은 밑에 이게 있어요. 다시 한번 폰트라고 검색한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베이직을 더블 클릭하면 펼쳐지는데 요 밑에 텍스트 폰트 이거 클릭한 상태에서 에딧 그 다음에 여기서 네 D2 코딩 D2 그 다음에 이거를 네 18픽셀로 하시고 확인 적용. 자, 그 다음에 JRE 그럼 installed JRE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걸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JRE 한 다음에 여기 installed JRE 나오죠.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요거 클릭하시고 edit.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요거를 천천하게 잘 바꿔야 돼요. 여기를 JRE를 요 부분을 JDK로 바꾸고 마찬가지에 여기도 JDK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finish 저장 apply 그 다음에 일단 됐어요. 자 그러면은 STS 세팅이 반쯤 완료된 거예요. 2차 세팅도 이제 들어갈 건데 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JSP를 쓸 건데 여기서 자 잘 보세요. 여러분 HTML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ul.li 곱하기 4 뭐 ahrf샵 1차 메뉴 아이템 이거 탭 하면은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요 기능을 뭐 젠코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에밋이라고 또 하는데 요걸 우리가 JSP에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받아야 돼요. 자 그거 할 겁니다. 자 헬프 누르세요. 헬프 자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자, 그 다음에 add 그 다음에 여기를 대문자로 e 소문자로 mmet emit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http://, 세미콜론 아니에요. 콜론이에요. emit.io/eclipse/updates 자, add를 누르면은 이게 나와요. 클릭, 체크. 자, 잘못 썼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자, 잘 못 따라하신 분 제가 이따 또 봐드릴게요. 자, 아무튼 자 이거 클릭한 다음에 next 한 다음에 이거 동의하고 finish. 그럼 여기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 다음에 install anyway restart now 계속 next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냐면은 ST에 emit 플러그인 설치를 완료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완료가 아니죠. 이제 세팅까지 해야 됩니다. 자, 리스타트에서 켜졌으면은 이제 요거 하세요. 윈도우에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자, 윈도우에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여기다가 emmet 하면은 emit에 관련된 설정 이게 나오는데 emit을 활성화 시키려면은
이거 하면은 그러니까 에밋이 이런 곳에서 쓰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저는 끝까지 가서 여기서 쉼표를 쓴 다음에 JSP 띄우고 JSPF까지 자 여기까지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쉼표 띄우고 JSP 쉼표 띄우고 JSPF 자 적용 자 그럼 완료한 거고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이제 롬복이란 거를 세팅할 거예요 롬복은 이클립스 수준에서 패치를 해줘야 되니까 자 롬복을 설치할 겁니다 롬복을 이제 아 롬복을 롬복 패치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만들 거예요 자 create new spring starter project 이거 누르세요 그 다음에 자 그룹을 com.example.sbs까지 붙일게요 어 잠깐만요 안 붙이는 게 나으려나?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갈게요 그냥 com.example.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여기 뭐 maven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자 next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서 검색을 일단 웹으로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스프링 웹이 있어요 이거 체크 그 다음에 자 dev라고 치면은 스프링 dev tools 그 다음에 LOM 하면 롬복이 나와요 체크 자 요게 뭐냐면은 요거를 여러분이 next finish 하면은 우리가 방금 장바구니에서 쇼핑하듯이 골랐죠? 그것들이 여러분 form.xml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들어가보세요 form.xml에 다 기술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스프링 웹을 골랐기 때문에 이 디펜던시가 추가된 거고 DevTools를 했기 때문에 얘가 추가된 거고 롬복 했기 때문에 얘가 추가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다? 아까 그거 체크 안 했어도 여러분이 이거 직접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의존성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여러분이 지금 나 이거 필요해 라고 하면은 요 뒤에서 돌고 있는 메이븐이라는 애가 있는데 메이븐이 알아서 인터넷에서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 열심히 다운받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지가 알아서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그 파일이 어디 있는데 그 파일은 C드라이브의 사용자에 현재 여러분이 로그인한 그 사용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m2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리포지터리 보시면은 자 여기에 제가 받지도 않았는데 파일들이 막 생겨요 여기 자 여기에 받아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 해볼게요 아이고 좀만 기다렸다가 잘 보세요 그러면 실험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자 여기에 이렇게 적어두고 나서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다 지우는 거야 지워볼게요 일단 이걸 끌 거예요 끄고 쉬프트 딜리트 다 지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켜는 거죠 이걸 왜 켰지? 다시 한번 자 여기 들어가서 이제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하면은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보이나요? 느낌표? 이게 무슨 뜻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분명히 지금 어때요? 제가 방금 지웠죠? 지웠는데 지금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다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아무리 지워도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거를 열고서 뭐 뭐냐 바꾸고서 컨트롤 S 저장만 하면은 필요한 파일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엄청나게 아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 받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해 가볼게요. 여기를 이제 F5키를 한번 누르면은 이제 여기가 다시 정상화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롬복 패치를 하려면 롬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롬복을 다운받기 귀찮죠? 우리가 아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했기 때문에 여기에 롬복이 있는 거예요. 찾아볼게요. C 드라이브에, 잠시만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롬복 패치를 하려는 와중입니다. 롬복을 그럼 받아야 되는데, 받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프로젝트 만들 때 롬복까지 한 번에 체크해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받아지죠. 메이븐에 의해서. 들어가 볼게요. 사용자, SBS, .m2, 리포지터리, 그 다음에 ORG, 그 다음에 프로젝트 롬복, 그 다음에 롬복, 그 다음에 여기.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또 똑같이. Shift 누르고서 우클릭. 여기서 파워쉘 열기. 그 다음에 자바 띄우고 빼기 JAR 띄우고 LOM 탭. 엔터. 그러면 요게 나와요. 네, 요렇게 나올 거예요. 확인 누르고서 요거. 로케이션 누르고 우리가 설치한 이클립스를 찾아야 돼요. 내 컴퓨터 들어서 C 드라이브에 마이웍스에 여기 들어가서 뭐야? 그다음에 요거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 누르세요. 인스톨 업데이트. 그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나오죠? Successful. 그다음에 Quit. 그다음에 자, 이걸 끄고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C 드라이브에 마이웍스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없던 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요거. 그다음에 자, 스프링 툴 수잇 INI 요것도 한번 더블 클릭으로 열어볼게요. 열었더니 요게 추가됐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완벽하게 적용하려면은 파일 누르고서 자, 요거를 끄세요. 리스타트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아예 끄시고, 이 롬복이 지금 설치가 잘된 건데, 보험으로 하나 더 해둘 게 있어요. 롬복이 가끔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스프링 INI. 자, 저는 더블 클릭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리는데, 여러분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없으면 설치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맨 끝에다가, 두고서, 여기다가, 빼기 VM 엔터. 그 다음에 자, C 드라이브 들어가서 프로그램 파일스 들어가서 자바 들어가서 JR이 아니라 JDK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빈으로 들어가세요. 상관없나? JDK만 해도 될걸요?
네. 자, 다시 한번 JDK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주소, 주소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얘를 끄고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롬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있죠, 요거, 요거 역 슬래시를 요 슬래시로 바꿔보시고 또 보세요. 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빈까지 한 번 더 붙여보세요. 저는 일단 이렇게 할게요. VM을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하고, 잠깐만요, 겹치는 거 아니겠지? 됐다. 자, 꼭 저장을 한 다음에 끄시고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마이웍스에 요거에 스프링을 열어서 자 이제 요거 끄세요. 요거 끄시고 요거 폼 끄시고 자 이제 저희 테스트 한번 할 건데 자 여기 들어가세요. 데모에 야 소스 코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열면은 여기 패키지가 나와요. com.example.demo 여기다가 우클릭 우클릭해서 new 그 다음에 클래스 클릭 그 다음에 여기다 패키지에다가 데모 있죠? 데모에다가 점 컨트롤러까지 여기다가 점 컨트롤러 추가하고서 여기다가 뭐 할까요? 아티클이라 할게요. A는 대문자 Finish.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윈도우에 눌러서 윈도우 눌러서 Show View. 그 다음에 Outline. 그럼 여기 Outline이 떠요. 자, 여기다가 잘 보세요. 여기다가 int id private private int id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title 잘 보시면은 얘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 이게 프라이베이트니까 게터 세터랑 뭐 생성자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정확하게 엔터를 두 번 치신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커서를 두세요. 여기다 커서를 둔 상태에서 소스 generate getter and setters 다시 한번 여기다 두시고 소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generate getter and setters 한 다음에 select all 누르세요. 그 다음에 generate 하면 이게 돼요. 자 getter set가 뭔지 몰라도 지금 일단 이거 하나하나가 우측에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되고 자 이제 롬복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롬복은 뭐냐면은 이 getter set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지우세요. 이제 지우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골뱅이 쓰시고 데이터라고 쓰세요. d는 대문자 골뱅이 데이터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컨트롤 쉬프트 숫자 5 아니에요. 알파벳 O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임포트 될 거예요. 롬복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잘 보세요. 분명히 여기는 뭐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우측을 보세요. 어때요? 뭐가 많이 생겼죠? 한마디로 롬복이 뭐다?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발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쓸게요. all이라고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면은 요거 생성자도 생기고 또 no